사랑하는 메가스텍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12월엔 수학 상하 정리합시다. 12월엔 수학 상하 정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캐스트를 좀 촬영하도록 할게요. 네. 사실 근데 이 캐스트는 제가 10월 달쯤에 한번 우리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예비 고3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고2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았는데 그때 내가 고2는 말이야 수학 상하 엄청 중요해서 한번 좀 찍었던 캐스트이긴 한데 이제 10월 달에 찍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안 봤어요. 그러다가 또 최신 목록에서 저 뒤로 쭉 넘어가 가지고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뭐 재탕은 아니고 알았어? 또 말은 살짝 좀 바꿔서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12월에 우리 예비고3 수험생들 지금 막 문제 기말고사도 준비하고 막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요 시점에 수학 상하를 완벽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1월 달에 가서 요이 땅 하고 공부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요 같이 하려고 하면 조금 약간 부담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거 정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쌤이 한번 좀 얘기 좀 해볼 테니까 요 캐스트 끝까지 한번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쌤이랑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하면 너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요거 찍는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알았어? 자, 12월엔 수학 상하 우리 총정리합시다. 자. 먼저 들어봐봐. 짠. 공부는 미 빠진 독에 물 붓기. 요즘 내가 요 얘기를 좀 많이 좀 하고 있는데 너무 와닿아서 그래. 얘들아, 공부란 건 미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독이 이렇게 있어. 밑에 밑이 빠졌어.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갖다 부어. 어때? 붓는 만큼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쌓이면서 그래 이렇게 빠져나가지. 당연한 거잖아. 공부를 하면 어때? 머릿속에 들어와. 근데 들어와서 계속 차곡차곡 이쁘게 쌓이면 너무 아름다운데 그러지 않지. 다 빠져나가. 그치? 막 빠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거는 미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다라는 느낌을 꼭 갖고 첫 번째, 꾸준히 해야겠지. 꾸준히. 그치? 수능에 물 어때? 밑바닥 쪽에 물을 막 분 다음에 또 그냥 슬럼프하고선 안 붓고 있으면 어때? 다 빠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꾸준히 부어야지. 그치? 그래야 빠져나가는 것보다 차오르는 속도가 더 커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해야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해야지. 많이 해야 또 쌤 저는 독이 요만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어때? 독을 더 넓혀나고 크게 만들어야지. 그치. 크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많은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겠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할 거. 꾸준히 해야 된다. 또 많이 해야 된다. 또 반복해서 해야 돼. 반복. 왜냐면 밑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 빠져나가거든. 빠져나가니까 한 번 딱 내가 어떤 강의를 어떤 공부를 했어 하면 끝. 이게 아니야. 지금 수학 상하를 얘기할 건데 수학 상하 고1 때 했지. 근데 지금 고1 때 한 거 그대로 머릿속에 탁 남아가지고 이제 더 안 봐도 돼. 나 다 알아. 이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복해서 봐야 되고 꾸준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열심히 독의 크기를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밑 빠진 독이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서 물이 빠져나가지만 그것보다 내가 더 빠르게 더 많이 꾸준히 채워 넣어서 결국에 수능날 슈퍼초 대박 낼 거다. 요 마음으로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 알겠어? 먼저 요 얘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고 두 번째 짠! 자 시행착오 지금 이제 여러분 아마 고3들은 이제 기말고사 막 대비하면서 뭐 하고 또 이제 수능도 이제 선배들이 끝났다 보니까 이제 나는 고3이야 이러면서 뭐 메가패스 와서 기웃거리면서 지금도 기웃거리니까 왔던 거 아니 그치? 메가패스 보면서 내년에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수험생활을 끌고 가고 막 이러면서 계획을 엄청 디테일하게 막 세워나갈 거야. 근데 혹시 또 미리 엔수를 결정해서 여기 온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또 이제 고3들은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딱 한 이 계획들이 수능 때까지 탁탁탁탁 맞아서 땅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딱 내가 이제 이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게 착 해가지고 아름답게 해서 요 강의 듣고 요렇게 풀고 몇 월까지 뭘 끝내고 수능날 멋있게 해서 딱 해서 1등급 만점 빵! 이렇게 계획이 생각처럼 갖고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말할게. 막상 1월 달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딱 시작해도 한 일주일, 2주일만 지나면 어라 어떡하지 하고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될 거야. 원래 계획은 이런 말 하면 그러는데 틀리라고 계획 세우는 거래. 누가 뭐 그러더라고. 정말 여러분 계획대로 잘 안 될 거야. 이걸 먼저 인지해.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한테 시행착오가 어마막지하게 있을 거야. 올해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을 거야. 시행착오가. 강의도 요즘은 또 메가 패스 아니 패스. 모든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딱 어떤 선생님 강의를 딱 듣고 내가 딱딱딱 이렇게 벌써 딱 있겠지만 내가 장담하는데 원래 이제 뭐 나랑 하려고 들은 지금 클릭한 거 맞지? 이제 나랑 클릭하려고 한 사람 중에서도 김성훈이랑 풀거리를 타서 끝까지 가야지. 에이 중간에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듣게 될 거야. 어쩔 수 없어. 그 시행착오를 겪을 거거든. 또 지금 캐스트만 클릭하고 난 너랑 안 한다 임마. 나는 그냥 클릭을 한번 해봤는데 나는 이 선생님이랑 해서 이렇게 너 나랑 또 할걸? 내 장담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의 공부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수능 때까지 어떻게 딱 끝내야지라고 막 세우는 계획은 좀 이런 말하는데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거 이제 지금은 지금 딱 제목 클릭한 것처럼 여러분 수학 상하 고1 때 공부한 거 맞지만 아니 또 공부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공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수능의 얘가 어떻게 적용돼서 어떻게 나오고 또 고1 때 공부는 했지만 머릿속에서 아이고 뭐 들은 것도 같은데 하고 까먹은 사람 너무 많잖아. 근데 고1 수학, 수학 상하는 말이야. 수능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야. 아니야. 이건 간접 출제 범위야. 근데 얘가 또 요즘에 엄청 잘 나와. 막 연결돼서 나와. 이게 독단적으로 혼자 나오진 않지만 문제 안에 스며들어 나와. 이따 내가 보여줄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 근데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12월 말 그다음에 1월부터는 수학 1, 수학 2, 그다음에 선택 과목 해야지. 그거 뭔가 더 전념해서 나가야지. 지금 수학 상하 언제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해야지. 그렇지? 지금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행착오는 우리가 많이 겪어 나가긴 할 건데 그래도 좀 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뭔가 너무 계획을 디테일하게 다 끝까지 세우면 다 시행착오 겪고 하다 보면 막 이게 엉망진창 꼬인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딱 이제 원래 그렇잖아. 등산을 할 때도 그런 데잖아.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래. 정상까지. 정상 딱 바라보고 딱 올라가면 못 올라간대. 그럼 다 실패한대. 가다가 지쳐서.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냐면 그래 저 정상을 갈 건데 일단 저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가자 하고 막 가는 거야. 그럼 가서 아 쉬고 이제 다음엔 저기까지만 이러다 보면 어느새 정상으로 간대잖아. 이게 등산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딱 딴 거 생각하지 말고 12월까지는 12월 한 달은 그래 기말고사 준비하고 뭐하고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막 이것도 하고 너무 막 벌려놓지 말고 일단 첫 번째 수학 상하 고1수학 간접출제 요것만큼은 한번 완벽하게 간접출제 범위를 한번 싹 한번 돌려보는 것 어떨까. 그럼 시행착오 덜 겪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 물론 이거 하면서 저는 또 선생님 수학원 수학2도 뭐 이렇게 좀 더 같이 막 좋아 좋은데 일단 우선순위에서 일단 12월만큼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수학 상하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 알겠어? 이게 맞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수학 상하 고1 때 한 건데 그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자 이쪽 아니,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 얘가 수능에서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 출제가 돼요. 여기 보세요. 지금 요거 봐봐. 이거 이제 작년에 나왔던 재작년에 나왔던 구평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보시면 집합 기호 같은 게 이런 게 잘 요즘에 출제되면서 나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x는 k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딱 줄 것을 조건 제시법을 써 가지고 나한테 표현하는 거. 요런 표현들로 난이도를 좀 올리곤 해요. 그래서 고1 수학을 꼭 보셔야 돼. 또 이렇게 이거 뭐야 이런 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우리 뭐라고 불러? 항등식이라고 들어봤어? 항등식? 항등식 그래. 항등식의 표현이 너무너무 잘 나와. 근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한테 야 이거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물어보면 뭐야 참 뭐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한다. 개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또 그다음 뭐 이거 x-n으로 나누었을 때 이게 뭐야? 나머지 정리라고 들어봤어요? 나머지 정리? 수능의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뭐 100% 나오지. 100% 나오지. 이거. 알겠어? 또. 이거 내분. 아이 그래. 알죠? 내분점, 외분점. 요 개념들도 정확하게 딱 인지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 인지하고 있어야지.
것도 뭐야? 뭐 주점이나 직선. 직선의 방정식. 이것도 따지고 보면 고일 거잖아. 그렇죠? 고일 때 직선의 방정식. 뭐 직선의 방정식 가지고 기울기에 하고 이거 뭐 100%죠. 이것도 수능에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학 상하 내용이 정확하게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1월 달에 수능 공부를 땅 시작할 때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버벅대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거 언제 해야 될까? 그때 같이 하려 그러면 물론 해도 되겠지만 그때 하는 것보다 지금 12월 달에 조금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는 요 마음일 때 이때 수학 상하를 딱 끝내놓는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치? 얼마나 좋겠니? 그래서 자 선생님 강의 중에 수능만을 위한 수학 상하 총정리라는 강의가 있어. 선생님 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맨 위에 시작하는 불꽃 개념이 있을 거고 그 바로 밑에 딱 보시면 아마 중학수학 10강의 끝내기 그 바로 밑에 수능만을 위한 수학 상하 총정리 강의가 딱 있을 거거든. 요거 아주 재밌게 신나게 막 너무 그리고 제목을 보면 알지만 수능만을 위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신 대비할 때처럼 수학 상하를 막 하나 차근차근 막 유형별로 이런 강의는 아니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수능에 여러분 딱딱 필요한 내용들이 있거든. 그 내용만 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딱 정리해주는 강의야. 그래서 진짜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 이 강의만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딱 시작할 때 내가 고1 수학 간접 연계 출제 범위 그 내용이 나한테 버벅거리고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문제 푸는데 막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 알겠어?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들으면 너무너무 좋다. 알겠니? 너무너무 좋다. 목차는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겁니다. 다항식, 방부등식, 도형의 방식, 집합감원제, 함수. 그럼 사실은 그래. 목차 원래 여기 하나 더 있지. 뭐 있어?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이 있어. 고1 수학에. 근데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내용은 요거는 제가 확률과 통계에서 사실 확통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확률과 통계에다가 갔다가 그 앞에서 내가 다 설명해 주면서 가도록 할게.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것만 우리 뭐 확통이든 미적이든 기하 선택이든 상관없이 요거 들으시면 요렇게 순서대로 제가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완벽하게 딱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뭐 띠용 질문하면 간접 출제 범위 이것만 해도 충분한가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Yes! 알겠습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진짜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 뭐, 강의도 그렇게 많지 않아. 물론 이제 가서 클릭을 해보시면 강좌가 쫙 있어서 되게 많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쌤이 강의 하나하나마다 한 40분, 30분 정도로 끊어서 가거든? 그러니까 금방 들을 수 있어. 진짜 금방 들을 수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요거 나오는 출제 범위 단기간에 12월 한 달 동안 쌤이랑 한번 완성시켜봅시다. 뭐 수강평 하나만 읽어볼게요. 요즘 수능이 고1 수학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맞아. 진짜 그래. 그래서 수수총, 이건 이제 수능만의 수학 총정리, 아니, 수수총 이렇게 부르거든? 수수총을 통해서 고1 수학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또 왜 그런 결과가 나온지 생각하는 힘도 기르고, 전에는 외우기만 했던 공시나 풀이방법의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 쌤이 엄청 꼼꼼하게 개념 설명 잘 해주거든?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가 쏙쏙쏙 될 거야. 알았죠? 그래가지고, 뭐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있었대요. 그치? 그 다음에 꼼꼼하고 재밌고, 뭐 강의 내내 재밌게 들었습니다. 알겠어?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을 거야, 강의가. 진짜 거의 뭐 예능 보는 수준일 거야.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을 거야. 물론 요거의 단점은 아닌데 이걸 어디서 찍었냐면 남자 기숙학원에서 러셀 기숙학원인데 거기서 남자 기숙에서 찍었어 이 강의를. 이 강의를 남자 기숙학원 아이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수능 보기 전에 이거 한번 하자 하고선 쫙 한번 찍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단점이 있다면 웃음소리가 남자 웃음소리밖에 없다. 이렇다. 뭐 이런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알았어요? 여자 목소리는 1도 없다. 남자 목소리 이래요 하여튼 그런 거 정도. 그런 거 정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 이제 다음 주면 12월이 될 텐데 12월 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그래도 수능 1월 달에 딱 이제 공부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쌤이랑 같이 수수총 한번 빠르고 확실하게 들어놓는다면 여러분 그래도 뭔가 시행착오도 조금 덜 겪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밑빠진 독이라 그랬잖아 독의 크기가 더 한번 커질 거야. 알겠어? 여러분의 밑빠진 독이 더 커질 거야. 알겠어? 그렇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또 게다가 강의도 너무 재밌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방 싹 들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쌤 너무너무 자신 있습니다. 진짜 자신 있어. 그리고 쌤 슬로건이야 이거.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쌤이 진짜 잘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개념도 아무리 어려운 소위 그래 킬러 문제를 할지라도 쌤이 설명하면 너무 쉬워. 이해가 쏙쏙 될 거야.
알겠어? 이해가 쏙쏙 다 될 거야. 그래서 특히 수학이 조금이라도 어렵다. 수학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일단 쌤이랑 한번 시작해봅시다. 일단. 알겠어요? 일단 쌤이랑 한번 수수총 가지고 먼저 시작을 딱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거 완벽하게 한번 재밌게 신나게 이번 12월 동안 끝내드릴 테니까. 오케이? 쌤 자신 있으니까 쌤이랑 같이 한번 시작해봅시다. 알았죠? 여러분 반드시 2026 수능에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 그 이상 그것도 수학을 너무 잘 봐가지고 거기에 합격했어요 라고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만들어 드리기 위한 기초공사를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닦아 드릴 테니까 쌤이랑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케이? 네, 그러면 강의에서 우리 뵙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